역시 굉장히 네 기준이 다르죠. 역시 킹 갑보다 해제 개념이 다르구만. 물수 와우 드디어 나도 고급룬은 아니지만 중급룬 하나 먹었습니다. 자 우음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디다가 박아가지고 저항을 챙겨도 되고 추송뗄 같은 루너드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뭐 루너룬 단위 중 하나죠. 약간 기초 화폐 단위 중 하나. 사랑을 바로 버릴 수도 있었지만. 너 버려 너 안 먹으면. 나쁘지 않은데? 역병 한번 껴볼까? 역병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고급 와플. 오!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야 이거 15면은 이제 인내 으뜸제로죠. 그리고 와플 같은 경우에는 화라마가 인내를 쓰기도 하고 수수께끼 쓰기도 하는데 인내를 쓰는 화라마 같은 경우는 와플을 많이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내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데 하필 내구도 이렇게 내구도가 1 빠지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감점 요인이에요. 디아블로는 이제 숫자 이쁜 거를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15방상에 내구도가 안 붙던지 아니면 15내구도 같이 붙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14내구도 붙고 이렇게 좀 한 거는 조금 감점 요인이어가지고 근데 거래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득템 목록에 넣어둘게요. 반대쪽에다가 역병만 껴주면 될 듯? 오르뜸 애니참은 계속해서 잘 팔립니다. 꽤 비싼 값에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우 너참. 아 근데 피가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이제 네 이제 어쌔신이 사용하는 트랩참이죠. 일명 트랩참은 어쌔신 부적 중에서 가장 거래가치 높습니다. 다만 요번 레전드 어쌔신이 없어가지고 트랩참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낮고요. 이런 식으로 생명력이 12가 붙어 있으면은 사실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은 생명력은 거의 무업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치가 높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디아블로3는 잘... 아... 함성이 힘참? 옥네크 왜 안 땡기지?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나중에 삼성참 거래됩니까? 삼성 힘참 스탯 목록에 써놔야겠다. 오와와 페럴쿨러. 저것도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스킬이 잘 붙는다면 내꺼 하쳐. 오! 아! 깜짝 놀랐네. 아이고 이런 순간 3 정신 폭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일단은 333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용사여. 근데 일단 소켓이 1소켓이거든요 이거 만약 3소켓이면은 화염 트랩신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역병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네. 야 이건 아깝다. 거래 못할 것 같다. 제발 지금 봐도 깜짝이야. 와 나이스 상급 기드참 나왔습니다. 자 기드참 같은 경우에는 삥이 최대 160까지 붙고요. 매찬도 40까지 붙고 상점 물품가는 15%까지 붙는데 삥 1 빠지고 매찬 1 빠지고 상점가는 3%가 빠지는 기드참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기드참이 나와주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많이 떨어진다. 확실히 삥바바가 정말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죠? 블로잉 오브랑 고스트 하머 나왔네요. 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크 고스트 하머인데 맨땅에서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맨땅에서 먹으면은 스킬 레벨도 올라가면서 생명력 회복도 좋은데 거기다가 일단 중요한 게 빈결되지 않음이 붙어 있어요.
맨 땅에서 빈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맨 땅에서 먹으면은 요거 나름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나중 가서는 네, 사용하진 않는 아이템이긴 해요. 아 근데 골드가 정말 역시 빙바바가 달달하긴 하네요. 배틀벨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유니크가 아니라 세트 배틀벨트입니다. 비렐른 벨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벨트에서 듀얼 흡혈을 챙길 수가 있는 벨트여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가끔 가성비 세팅을 할 때 쓰기도 하고 맨땅 밀리키랭 육성 중에 나오면은 정말 좋은 아이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도 네, 쓰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감기 걸린 상태에서 수영을 해버리니까 몸살까지 와버리는 거여가지고 지금 수영은 이번 주 안 가려고요. 수영은 몸이 다 나을 때까지 가려고. 파괴참 나왔다. 자, 와우 번개 파괴참이네요. 번개 파괴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소 계열 화염, 번개, 냉기, 독 중에서는 가장 거래 가치가 높긴 한데 이런 식으로 80 나오면은 거래 가치는 없습니다. 사실 75 정도까지? 75도 아니야. 한 2, 3까지가 거래 가치가 있고 그 외에는 거래 가치가 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진맥님도 무라무라 반갑습니다. 안 지나야겠다. 뚜뚜뚜뚜뚜뚜. 오호! 나이스! 야,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대박인데? 오! 야, 괜찮은 라흡링 하나 뽑았습니다. 7라흡에 힘이 14나 붙었어요. 일단 힘 붙어 있다라는 거는 스탯을 14나 아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 옵션이고. 만화 32도 은근 달달하죠? 화염 저항과 냉기 저항 저항도 두 줄이나 19, 26이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라움링 요런게 이제 라움링이라고 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네 괜찮은 옵션이긴 하네요. 아 요건 좋네요. 요건 이제 윈포마 같은 애들이 사용하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 이거. 허린드만으로도 사냥이 된다고. 지금 죽은 파수기를 쓸 일이 없어요. 죽은 파수기도 원래 써야 되는데 이게 474까지 붙나? 오! 476 잠깐만 476 으뜸 아니야? 아 481이네 아깝다. 요거 근데 뚫어볼게요. 좋습니다. 풀스웜 레어클러 맞아요. 오! 함소 뚫렸다. 요거는 써도 되겠는데? 476방어 3소 와플은 나쁘지 않죠? 방어력 476이면 좀 높은 편이라 요거는 갖고 있다가 안 그래도 제가 좀 수수께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싶거든요. 요즘 수화파에 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옴자렘 엘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죠. 네 모든 스킬 1에서 2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15판악인데 매추리가 14판악 이상이었나? 이거 맨날 헷갈려요. 야투 화라마 공속 그렇죠. 매추리가 이제 14판악 이상이 되면 다시 보 공속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옴 자 램. 뭐요? 뼈가도 없어. 네가 내 아기 죽였어. 네가 내 아기 죽였다고. 나 이제